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PJ에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어디 갈까 찾아보다가 구글에서 발견했어요. 요즘 우기라서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실내로 들어오니까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러블리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오늘 저의 데이트 상대가 앉아있네요. 친구랑 둘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로 이렇게 크크거렸어요. 아, 저는 약간 카페 분위기를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죠.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 친구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식전에 먹을 빵이 나왔습니다. 빵은 그냥 빵이었어요. 저희가 주문한 에피타이저인데 가지로 만든 요리예요. 한 손으로는 영상 찍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푸다 보니까 되게 힘겹게 올렸습니다. 이 친구한테 가끔 한국말을 알려주는데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제 메인 디쉬가 나와요. 스테이크를 되게 오랜만에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고기가 되게 두툼하게 썰려 나와서 좋더라고요. 미디움 굽기예요. 육즙. 메쉬포테이토가 엄청 부드러워서 그 텔레토비 죽이 생각났어요. 너무 조용한 분위기라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얼른 먹고 나왔어요. 왜냐면 빨리 친구한테 생긴 남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맥주집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와, 여기 천국인가요? 그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맥주 창고 같은 분위기예요. 생맥주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Okay, I go for that. Thank you. 추천받은 맥주를 주문하고 가게를 조금 둘러봤습니다. 안주로는 꼬치류들을 판매하네요. 여기 막걸리도 팔던데 진짜 궁금해요, 이거. 이런 꼬치류들이 맥주 마시면서 간단히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이건 제가 직접 고른 맥주인데 프리덤이라는 글자에 끌려서 선택을 했어요. PJ에는 맛있고 좋은 곳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Thank you.